안녕하세요. 제이바입니다. 오늘은 티트리 오일을 활용한 항진균 무좀 스프레이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무좀은 발가락 사이, 발바닥, 손 등의 곰팡이균에 의해 생기는 만성 재발성 질환입니다. 이 무좀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주로 여름철과 장마철에 발생하고 증상이 악화됩니다. 무좀은 항진균제 치료 후 무좀의 증상이 완화되어도 곰팡이 포자가 남아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. 땀에 젖은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. 최소 10분 이상 씻어서 땀에 염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해야 합니다. 가능하면 맨발로 다니시거나 통풍이 잘 되는 슬리퍼를 신어야 합니다. 가장 주의하실 점은 수퍼가 터져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꼭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셔야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화학성분 걱정 없이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천연 무좀 스프레이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가려움, 발냄새, 발열을 완화하고 항진균, 살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.